많은 환자분들이 녹내장 진료를 받으시고 처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 약을 쓰면 녹내장이 낫나요? 이 수술을 하면 녹내장이 치료되나요? 완치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네, 사실 녹내장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한국인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경우는 안압이 정상인데도 물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시신경 자체가 뭔가 기본적으로 약해서 데미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수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라는 것은 정상 안압 녹내장보다는 배출이 안 돼서 압이 올라가는 안압이 높은 녹내장의 카테고리에서 조금 더 적합한 원인에 대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녹내장 진료를 받으시고 처음에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 약을 쓰면 녹내장이 낫나요? 이 수술을 하면 녹내장이 치료되나요? 완치되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녹내장은 한번 손상된 시신경은 다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녹내장 치료를 하는 거고 그 방법의 한 가지로 약을 쓰거나 그 방법의 한 가지로 레이저 치료를 그리고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이미 녹아버린, 이미 죽어버린 시신경을 복원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녹내장은 지금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약을 사용하고 치료를 하는 병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도 우리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투자를 해서 내가 20, 30년 후에 눈이 보이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이 우연하게 병원에 오셨다가 녹내장을 발견한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실제로 매우 오랜 기간 안경점을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안경을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본인의 시력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 녹내장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녹내장 상태에도 좀 좋지 않으셨던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 자체만 자신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녹내장이란 병 자체는 기본적으로 언제든 누구에게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넘으면 기본적으로 내시경을 하듯이 꾸준한 정기검진을 하셔서 사전에 발견하시는 게 좋고 고도근실하거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고혈압과 당뇨 같은 병을 좀 젊은 나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